12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 통보, 가행정 작용의 법적 성질인데 법적 성질 옆에다가 좀 써주면 좋아요. 사전 결정인지. 사업 승인부터 썼네요. 사업 승인, 특허인지 재량인지. 뭐 구별 기준 같은 거 많이 쓰지 마시고 한두줄 정도. 그 정도 써오는 게 좋겠고. 이 사건 통보, 사전 결정의 의의 정도는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포섭할 때 조문 언급할 수 있으면 조문 언급하고, 무슨 무슨 법 제매조 제매탁에 따른 이 사건 뭐 통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보는 뭐 이렇게.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일부 요건은 조문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언급해 줄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입법고시에서 물어봤으니까 꼭 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 답안지가 생각건데 학습할래. 너무 좀 심플하게 썼는데, 좀 배점에 맞게 좀 늘렸을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결국,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결국, 최종 처분 당시에 사전 결정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논의 실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는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지만 공적견해 표명으로 봐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정확히 써줘야 돼요. 구속력은 부정되지만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다 써줘야 돼요. 자, 다음 반려 가능성. 자, 의제 범위에 관한 논의죠. 의제 범위가 나오면 우리 판례가 쓰는 것처럼 의제 그 취지, 참고 단위나 절차 간소화,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절차 간소화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집중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좀 써줘야 되겠고, 여기는 협의에 구속되는지 이거 쓴 거는 뭐 추가 점수 받을 수 있겠어요. 협의 동의는 강론에서 배우죠. 자, 법령 위반으로 썼네요. 그 보통 재량 규정에 따른 재량을 하지 않았을 때 법령 위반이라고 보진 않아요. 보통은. 물론, 법령 위반이 결국 재량 일탈남이면 되는 거죠. 즉, 일정한 처분이 재량 처분이면 법령을 위반하면 재량 일탈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문에 있는 재량 환경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보통 재량권 불행사나 또는 일반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죠. 성문법을 위반할 때는 명시적으로 그 규정을 위반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재량이라는 건 사실 재량 안할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원래는. 왜냐면, 결정재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자체는 재량 수권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관련 학설 판례, 특히 판례를 정확하게 연출해야 돼요. 처분인지.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허가, 면허, 승인, 특허, 인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처분이에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정도가 문제될 뿐인 거죠. 여기는 원구적격, 뭐 일반론 같은 거 썼는데, 뭐 쓰는 건다 틀리지 않은데,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맞는 쟁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산지 전용화 취소 가능성. 철회 인지. 행정기본법 쓴건 좋았지만 이익형량 이런 거꼭 써줘야죠. 철회 사유도 써야 되겠고. 철회 사유도 쓰고, 19조 2항의 비교형량, 이익형량도 해줘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는 판례에서 언급했죠. 사업계획 승인의 원인 자체가 산지 전용 허가에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적법해야 얘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의 재취득 가능성이 없을 때 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부분 인허가는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얘가 취소가 됐더라도 다른 의제되는 인허가로 얘가 존속할 수 있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분 인허가가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얘가 취소해서 얘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면 재취득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줘야 돼요. 판례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다. 아주
보기 좋은 글씨가 나왔네요. 사기 핵심의 법적 성질. 이 사건 통보 사전 결정에 이제 눈에 탁 보이겠었네요. 정말 심플하게 잘 썼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득점 포인트 포섭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조문 같은 걸잘 활용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죠. 자, 학살 판례가 나올 때는 쟁점 이름 꼭 써줘야 돼요. 안 되면 옆에라도 써줘야 됩니다. 사전 결정의 구속력 뭐 이런 식으로 쟁점 이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반환은 처분을 할수 있다고 본다. 사전 변경이 있으면 반환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익적 사정이 변경되면 항상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판례는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전 결정에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만 신뢰 원칙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정확한 판례를 쓴게 아니에요. 사전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처분할 수 있는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변경과 상관없이 사전 결정의 구속력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정확히 암기하세요. 왜냐면 다른 말로 치환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신뢰보호도 언급해주고, 사전 결정의 구속력은 부정하고, 사전 결정은 하나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봐서 신뢰보호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의제와 집중력. 뭐 여기는 워낙 많이 한 부분이어서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특히 판례를 좀 자세히 써줘야겠어요. 의제 효과 있을 때 없을 때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상 적격, 뭐 처분 개념. 허가란 말이 나오면 처분인지 아닌지 논란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제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제된 이런 인허가 자체도 직권 취소나 철회 또는 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즉 실지하느냐, 판례가 중요하죠. 옹호적 겸허,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1인 소송 문제 될수 있죠. 인근 주민이 다툰 거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거였어요. 이 취소. 산지 전용 허가의 취소를 논의하는 이유가 뭐냐? 뭐 질문에서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돼서 사업 계획 승인도 취소가 되거든요. 산지 전용 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느냐? 다툴 필요가 있다. 왜? 각각의 취소의 대상 내용이 다르다. 두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의 원인인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적법한지 또는 재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좋은 답안지가 될 텐데 조문 활용을 이렇게 철저히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취소의 적법성. 갖추지 못한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거부해야 된다. 또 재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답안지들이 다 좋아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 안 쓰고 이렇게 곧바로 쓰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사전 결정의 구속력, 쟁점 이름 딱 보이니까 좋네요. 그러면 1번 사전 결정의 구속력. 그럼 2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줘야겠죠. 왜냐면 1번 하나가 나왔는데 2번이 없으면 좀 이상하네요. 여기는 지금 목차가 거의 없는데 좀 목차를 저안 되면 1, 2, 3 이렇게라도 적어주세요. 뭐안 되면 4 이렇게. 일단 형식만 보겠습니다. 내용은 강의 시간에 워낙 자세히 요즘 하고 있어서. 산지 전용을 다툴 수 있는지. 실제 여부, 학설, 판례를 좀 자세히 써야 돼요. 자. 사안의 경우 2번이 어디 2번 이럴 때는 확실하게 들여쓰기는 하거나 해서 눈에 확 띄게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인 소송 좋습니다. 포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뭐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해서 고득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강의 시간에 다 최근에 강평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포맷만 좀 볼게요. 포맷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을지. 특히 이 해당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나눠드려가지고 아주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요. 부분 인허가 가능성을 언급해야 된다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뭐 가볍게 한번 써주는 건 의미가 있겠어요. 부분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의제된 인허가를 다툴 뭐 실익이 있다고 하는데 판례의 정확한 논지는 그렇지 않지만 뭐 그렇게 보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자,
시간 없을 때는 보론 써줬네요. 그렇죠. 보론 쓰는 것도 좋습니다. 보론만 읽어볼까요? 까지 하지 않음에 따라 철권 유보의 근거에서 산지 전역을 직권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의제되는 허가의 직권 취소되어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19조 1항 2호에 해당돼서 직권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2호도 쓰고 보통은 중대한 공익적 사정에 웬만하면 다 포함돼요. 사정 변경도 2호도 해당될 수 있겠고 3호도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철회 사유 언급해 주는 거 좋아요. 분석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철회 사유에 해당돼야 될거 아니에요. 자, 잘했어요. 여기서 뭐 2, 3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회 복동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